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1라운드에 이어 리턴 매치가 하나하나 펼쳐지고 있는데요. 패한 팀들은 서력을 노리고 있고요. 승리한 팀들은 승리의 기운을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두 팀이 물러설 수 없는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1라운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접전을 펼치면서 명승부를 보여줬던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리턴 매치,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승관에서 중계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먼저 홈팀 경희대학교 선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번 가드 권성진, 6번 가드 최재화, 7번 가드 권혁준, 10번 포워드 박세원, 14번 센터 박찬호 선수가 오늘 명단에 먼저 올라왔고요. 자, 성균관대학교 양주루 선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귀해서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렇죠. 이재우, 이윤수, 박준은, 우병훈 선수가 오늘 먼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시 우병훈 선수도 먼저 오늘 복귀를 했습니다. 그만큼은 좀 언유절한 부분들이 있죠. 예, 이번에 점골에서 바로 시작을 하면서 공이 경희대 선수에게 안겼어요. 네, 그렇죠. 많을 때 20개를 넘겨요. 네, 지금도 사실 뭐 벤치 입장에서는 별로 탄탁치 않은 부분이거든요. 자, 권혁준의 바스켓급. 권혁준 드라이빙 돌파에 이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파울. 권혁준 드라이빙, 권혁준 파고 있습니다. 권혁준 들어가지 않고 팁인 박찬호. 돌파. 이은기가 던지지 못했고 인사이드 들어와서 우병헌 외곽으로 던져야죠. 이준호 들어갑니다. 양준호의 석점. 내가 조금씩 예. 위험했는데 재치게 공을 살려냈고요. 자, 왼쪽 드라이빙. 자, 골밑까지 왔습니다. 두 점. 김동준. 여기 뭐 김동준 선수의 뭐 좋은 장면 하나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빌딩 숲 사이를 휘젓고 들어가서 득점 만들어냈고요. 석점. 박준호. 박준훈. 네. 선수 가동이 되고 있죠. 네. 1대1. 박찬호. 이은수와 대결 외곽으로 내줬는데요. 어렵게 맞고 노루 패스 맞고 마무리합니다. 박세원. 네. 이 부분도 분명히 예. 공을 줬는데 살려냈습니다. 권혁준 도자. 자, 이번에 박찬호 선수의 패스가 조금 그렇죠. 위험했었어요. 네. 권혁준 선수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 어떤 팀이 자신들의 템포로 경기를 가져가느냐라는 부분이 뭐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양준의 네. 어시스트. 네. 이런 부분들이죠. 자, 두 명의 수비 더블 클러치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최재화 선수가 두 점 그리고 셀타 하나 더 얻어냅니다. 그렇죠. 자, 박준은 1대1 점프 두 점 성공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침착하게 했기 때문에 될 거죠. 예, 여기서도 바스켓 카운트. 예,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 쿼터부터는 또 다른 모습이 또 기대가 될 텐데요. 두 팀의 맞대결 잠시 뒤에 이어갑니다. 여기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승관입니다. 두 팀으로서는 첫 경기이기 때문에요. 자, 이제 서서히 몸이 좀 풀려갈 것 같습니다. 경기 감각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쿼터는 예, 조금 터너버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쿼터 다시 한번 두 팀의 불꽃튀는 맞대결을 기대해 보시죠. 성균관대학교 공격으로 이 쿼터가 시작이 됐고요. 이거로 넘어졌어요. 네, 그렇죠. 자, 외곽 다시 한번 열립니다. 박세원 들어갑니다. 석점. 패스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만 살려있고 다시 한번 석점 들어가는군요. 박세원 연속성 2점으로 인정이 됐나요? 좋죠. 선수들이 예. 스피드가 좀 있다 보니까 예. 이재우 석점 꽂힙니다. 리바운드 앞으로 길게 던져줬습니다. 박준은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역습으로 네. 득점하는 성균관대학교 또 보입니다. 예. 이연수 중거리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그 조정 속에 경기 성균관대가 따라붙었습니다. 지금 자, 밀고 들어왔던 예. 조은우 두 점 역전까지 됐죠. 지금 예. 성균관대학교 이윤수 안쪽 네,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스크 네. 카운트. 네. 이윤수 두 점 그리고 네.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예. 청년 대표를 경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개인 기능도 좀 있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권성진 석점. 이 부분은 또 경희대가 해내야 되는 공격의 시스템입니다. 한번 앞으로 길게 최재 잡았고 뒤로 연결. 하지만 이용기의 또다시 캐치미스. 하지만 권혁준 석점 들어갑니다. 연속 석점 꽂아놓는 경희대학교. 그 리듬이 서로 엇갈리면서 지금 그렇죠. 공점이 됐다가 또 역전이 됐다가 자, 중거리 슛 두 점 박준은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하면서 경기에 긴장감 좀 많이 없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두 팀 모두 좀 터너가 많거든요. 자, 이번에 멋진 패스가 나왔고 네. 박세원이 차분하게 마무리해줍니다. 그렇죠.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줬던 포드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렸어요. 권혁준, 조준, 헷고 꽂혔습니다. 세계째죠. 자, 양준호 혼자 전월적 돌파. 그리고 이윤수 마무리. 이번에 득점 인정이 됐나요? 네, 제가 두 번에 뭐 20분 동안, 전반전 20분 동안 두 번 정도의 자신들의 흐름, 거의 뭐 대학리그 정상급 센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둘 다 선수가 뭐 네. 지금 조건 다시 성균관대로 넘어왔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석점. 네. 아, 두 점이군요. 네. 곽준호 두 점. 네. 득점은 많이 줄었지만 뭐 전체적으로 12개 아래 이하 정도가 좋다라고 봤을 때 좀 터너박자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네. 오른쪽 다시 최재화. 네. 경희대는 좀 실수예요. 또 다시 실수. 그리고 네. 멋진 비하인드 백패스가 나왔고 찬스볼. 역전이죠. 두 점. 네. 역전 성공합니다. 자,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39-40. 네. 프레스를 사용을 했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아, 이번에 두 점 성공하는. 예. 자, 이번에 10번 박세원 선수입니다. 그렇죠. 박세원 선수입니다. 권혁진이 공을 끌고 넘어왔고 권혁진 드리블 하고 들면서 점퍼 두 점 들어갑니다. 권혁진을 막고 나가게 그렇죠. 하려고 플레이를 네, 했었는데요. 이번, 예. 마지막 패스는 이제 예. 예. 자, 이윤수가 마무리를 하는 그렇죠. 해냅니다. 사이드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 사이드 들어가면 다시 가지고 네. 나오는군요. 권성진 석점 들어갑니다. 네. 오랜만에 석점을 꽂아놓는 경희대학교. 그렇죠, 뭐. 자, 멀리서 던졌는데요. 짧아요. 리바운드 좋은후. 좋은후 올라갑니다. 두 점. 네. 코폰이 직접 잡았고 권성진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석점. 네. 예, 다섯 네. 개째예요. 상당히 오늘 슈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두 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가 많이 흔들립니다. 아, 작전 타임을 연결하지만 패스 미스. 네. 성균관대학교도 달립니다. 오른쪽 내줬고 원 핸들레이어. 이번 좀 정말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예. 잘 득점을 해줬네요. 양준호의 두 점 밀어놨다고 네. 네, 밖에 그렇죠. 표현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어요. 네. 네. 다시 한번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티빈. 네. 이용기의 오늘 첫 득점 네. 남았습니다. 멀리서 던졌는데요. 들어갈 뻔했어요. 가운데서도 계속 잘 풀어갔다고 할 수 있고요. 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 이런 분위기라면 경희대학교 오늘 지면은 좀 반복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동점 내지 역전으로 갈 수 있는 기회. 네. 외곽에서 이윤기 드리블. 이윤기 올려놨습니다. 두 점 동점입니다. 56-56. 네, 경희대는 뭐 이제 최저랑 클락 4초 던집니다. 네. 석점 짧아요. 네. 이윤수의 리바운드. 이윤수가 직접 가는데요. 점프 두 점. 자, 이번에 심판 판정은 수비 파울인가요? 네, 지금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을 했거든요. 자, 이윤수에게 다시 자유투 하나가 주어졌고요. 네. 자,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박세원 두죠. 자, 자, 오늘 경기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네. 네. 자, 김동준 돌파!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자, 제일 작은 김동준이 두 점 그리고 예, 레업을 성공시키고 예, 자유투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이런 경기엔 그런 선수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자, 이윤수의 두 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네. 네. 그러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최재화 블록슛 하지만 그렇죠. 그것을 뚫고 득점이 네. 만들어집니다. 네, 반면 자, 스크린을 잘 활용을 했고요. 그렇죠. 자, 와이드 오픈 석점 그렇죠. 꽂힙니다. 네. 이런 간단간단한 2대1 게임이 네. 뭐 맨투맨 디펜스 게임인데 이면 뭐 자, 빠른 공격 바스켓 카운트가 되지 않았어요. 이윤수 선수가 파울이 몇 개죠? 예. 이윤수 선수가 지금 이제 세 개째, 두 개째네요. 네, 네 이윤수 선수는요. 자, 그리고 경희대학교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김동준 두 점! 발빠른 김동준 다시 한번 두 점을 만들어내면서 박찬호. 박찬호가 3점 슛 라인 밖까지 나와 있고요. 최재화 들어오면서 올려놨는데요. 이게 또 들어가는군요. 최재화 두 점. 네. 경희대 선수들은 예, 그 난전 상황이 지나면서 확실히 집중력을 올라섰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경희대 선수들이 선수를 놓쳤어요. 그렇죠. 이윤수 반대편. 자, 안쪽 들어옵니다. 더블 클러치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잡아내서 두 점. 여기서 득점 못하면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본인 잡아서 올라가야죠. 두 점 들어갑니다. 좋은 후. 자, 또 뺏깁니다. 이번에 파울 불지 않았고 자, 경희대학교에게 유리한 상황. 이제 3초만 3초만 버티면 됩니다. 자, 파울 작전. 김수환이 파울을 김동준에게 했습니다만 시간 1.5초. 그리고 경희대학교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 물리적으로 네. 1.5초. 권혁준으로 따지면 5% 확률도 안 되죠. 두 번째 성공합니다. 1.5초 남겨놓고 석점차 작전 시간 요청하는 그렇죠. 네. 성균관대학 김상준 감독입니다. 자, 어쨌든 포기할 수. 자, 손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자, 손에 걸렸는데요.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자, 마지막
아웃오브바운즈에서 네. 이 경희대 선수가 손을 툭 치면서 시간이 흘러갔고 그렇죠. 그 작전 시간 항일남에서 네. 준비했었던 써보지도 못하고 경기가 끝이 났네요.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76대 73 아. 석점차 신승을 거두는 경희대학교 네. 우승제를 챙기고요.